선배님은 이제 멀리서 왔으니까 좀 길게 했는데 저는 이제 교대에서 가까운 데서 왔으니까 좀 짧게 마치겠습니다. 가까이부터 좀 짧게 해주시오. 제가 이제 말재주가 없어서 미리 그 글로 이제 그 답할제문을 써놨는데요. 그 중에 그 몇 가지만 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첫 문장을 보면 셰익스피어의 그 리어 왕이 노는 문장을 소개했는데 시대의 저주로다. 광인이 맹인을 이끄는구나. 광인은 이제 그 미친 사람이죠. 맹인은 이제 눈먼 사람인데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시대를 거짓과 어둠, 달이 지배하는, 다른 게 문재인을 말합니다. 달이 지배하는 게 그 어둠의 시대, 천하 난세다. 이렇게 그 시대를 규정하고 정말 이제 그 5년 단임 정권이 우리나라를 이제 완전하게 검증 가능하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국의 길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문재인의 운명도 조국하고 이제 더불어서 완전히 서서히 무너지다가 이번에 조국 사태로 말미암아서 문재인의 운명도 끝나고 있다. 아멘. 국정원장이 부인을 법정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났더니 제가 아무리 저도 방송하다 보니까 도대체 재판이 몇 개입니까? 이랬더니 댓글 사건 빼고도 재판이 11개. 이 정도로 자유우파가 탄압하고 있습니다. 피로 칼로 잃었으면 칼로 망하고 촛불로 잃었으면 촛불로 망하고 그게 아닙니까? 어떻게 편안한 테이블을 바란다? 그런 게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는 현 좌파 무능 정권의 운명이 끝나고 있고 그건 이제 문재인의 말로는 첫째도 이제 투쟁, 그 다음에 둘째도 투쟁, 셋째도 이게 투쟁이에요. 근데 이거 한마디로 한국당은 결정적인 국면마다 기회주의적 처신을 통해서 아직 여당한테 의구질을 안겨주고 제대로 이게 투쟁을 못했어요. 지금도 이게 보십시오. 지금도 이게 무조건 반문연대 어쩌고 하면서 뭐 안철수, 뭐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손잡고 관계 정권 교체되겠습니까? 제가